그림책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사전에 의견을 나누자며 1시간 전에 미리 만나서 수다만 떨고 녹음 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고 헤어지면서 문득 팟캐스트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며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야망의 싹을 키우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수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우주 공공재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의 다양함을 원하던 누군가의 바람에 맞지 싶은데요. 출판인 겸 그림책 기획자와 교육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상출판사 천상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떨리네요. 이거 소개를 먼저 하고 해야 되나? 너 아, 아까 전에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가도 아니고 대표님 그 이력을 어디서 긁어왔을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 김공공님께서 천상현 대표님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듯이 면전에서. 면전에서. 1971년생이십니다. 아니, 그런 거 왜 그런... 아니세요? 왜 나이를... 그러니까 작가도 아니고 그걸 왜 털어? 아, 그런 거예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회생활을 출발하셨습니다. 안그라픽스와 와우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일하다가 불쑥 갑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디자인 기획 회사인 상그라픽 아트를 차려서 각종 출판사의 출판물을 디자인하면서 출판사를 차릴 욕망을 키우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 신사동 선배 사무실 한 곁에서 더부살이를 끝내고 홍대의 작은 건물 한 층을 얻었을 때 돈 좀 벌 수 있는 전기관행물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돈 좀 벌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월급 좀 높게 받길 원하던 직원의 마음과 다르게 작업비가 통장에 꽂힌 지 한두 달도 안 되어 상출판사를 세우고 출판 기획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다른 출판물과 다르게 일러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기획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첫 책인 한눈이와 퉁눈이를 2004년 4월에 출간하고 같은 해 세계 문화가 담긴 다른 그림 찾기를 출간합니다. 2004년 예스24 이벤트에 1등 당첨이 되시면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무실에서 선언을 하시죠. 이듬해인 2005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참가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마구마구 추진하십니다. 그리고 전설이 된 상출판사 워크숍을 막, 확 지인들에게 연락하셔서 그중에 지금 현재 홍대 교수님이 되신 김영수 작가님도 계시죠. 그리고 2005년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첫 참가한 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참가하고 계십니다. 한국 그림책 역사에 굵직한 사건을 남긴 장본인이시기도 하신데요. 그림책 상상 잡지를 개간해서 2012년 초까지 진행하신 점, 그림책 상상 잡지 개간과 함께 그림책 전문 카페를 연 점, CJ 그림책 축제라고 무모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미친 기획을 한 점,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을 기획한 점, 당시 여행단까지 꾸려서 볼로냐 전도사였던 그리고 본인이 출강하시던 힐스가 볼로냐의 부스를 여는데 힘을 쓰셨습니다. 40대 중반에 갑자기 그림책 공부를 하겠다며 훌쩍 영국으로 학위를 따러 간 점, 갑자기 나타나서 그림책 상상 그림책 학교를 연 점, 아 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으나 지나고 보니 다 좋은 추억이 되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상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 가운데 볼로냐 아동도서전을 통해 많은 외국에 수출을 해왔고 2006년 꼬리와 꼬리와는 프랑스 휘드몽드 출판사에서 출간돼서 마녀상 후보에도 올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프랑스 각지, 그다음에 불어권에서 인기가 많았고요. 2007년 헤어드레스 민지는 미국 선생님들이 보는 리스트에 추천돼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출간됐죠. 2012년 그리미의 하얀 캠퍼스로 볼로냐 오페라 프리마 상을 수상했고요. 2014년 플라스틱 섬으로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그다음 BIB 황금패상을 받았습니다. 2016년 산책으로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AOI가 주관하는 월드 일러스트레이션 어워즈 2016년에 최고 영예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그림책 상상 그림책 학교의 책임 선생님으로 활동 중이시고 영국 캠브리지 스쿨 오브 아트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첨언하시거나 뭔가 수정, 네, 수정하실 네. 수 있습니다. 아이 뭐 대충 맞고요. 아직 할 일이 더 많아서 아. 앞으로 아직 더 프로필을 앞으로 많이 늘리겠다.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더 무리를 일으키겠다. 아 맞아요.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
일단 지금 잠깐 소개하는데도 뭐 사장님 나오고 대표님 나오고 우리 지금 선생님 나오고 벌써 세 개 나왔어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지금은 어디가 주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지금은 이제 그림체학 상상 그림체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 쪽, 기획 쪽. 근데 이제 이 학교 자체가 뭐 작가 양성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책 활동, 그다음에 뭐 연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그림책 기획자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획자님이라고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기획자님이라고. 입에 안 붙는데. 네. 각자 입에 붙는 대로. 그러니까. 네. 우리 각자 인연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생감자님은 저는 그 출판사에서 워크샵. 뵀었죠. 네, 워크샵에서. 워크샵에서 뵀었고. 네. 우리 저기 다람쥐님은 말해나? 상상마당에서 학생과 네. 선생님으로 만났습니다. 아,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거. 웃음> 그런 건 아니잖아. 제가 제일 나중에 뵌 것 같은데. 네, 볼로냐에서 뵀죠. 네, 올해 봄에 볼로냐에서 네. 잠깐 뵀어요. 잠깐 뵌 건 맞아? 네, 잠깐 뵀어요. 날마다 뵌 거 아니야? 아, 날마다, 거의 날마다긴 한데. 날마다 잠깐씩. 네. 너무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좋은 얘기 많이 남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부담스러운데 좋은 얘기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까는 얘기. 아, 그런 거 좋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아, 예, 예. 이 김공욱님이 많이 까주실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김공욱님도 어떻게 만나셨는지 팩트를 알고 계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얘기하면 정체 너무 다 아,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이거 들으신 분 다 알더라고. 네, 저는 되게 진짜 이 무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불임을 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함께 제가 첫 번째 직원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사장님이 애증이 관계했구만. 애증. 네, 사대 보험 첫 번째. 사대 보험을 주었던 첫 번째 직원입니다. 주식을 와. 좀 받으셨어요. 주식? 무슨 주식? 아, 농담이에요. 주변에 가끔 스타트업 주식 받아가지고 대박치는 친구들 봤거든요. 큰 돈 되더라고. 아니 지금 봤잖아. 돈을 벌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 벌리는. 자꾸 다 쓰는 쪽으로 주로.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오늘 큰 줄기로 그냥 출판 관련된 출판사 하셨던 일과 네.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교육 관련된 네. 일하고 그다음에 유학도 갔다 네. 오셨으니까 개인적인 그 그림책에 대한 방향성이랑 그 유학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거를 응용해서 무슨 재미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대로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대본대로 아, 절대 네. 안 가요. 네. 대본도 아니, 없을 뭐, 뿐더러. 네. 저도 좋습니다. 네, 뭐. 큰 줄기만 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네. 하겠습니다. 디자인 기획 회사를 원래 하시고 하시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 디자인 회사도? 아, 디자인 그러니까 편집 회사도 사실은 제가 독립해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냥 해오다가 보니까 학교 때부터 편집 관련된 동아리나 제가 학교 다닐 때 활동했던 게 한글골 연구회라는 그 지금도 뭐 되게 유명한 그쵸, 네, 대학에서 그 활동이 있는데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편집 디자인은 그냥 자연스럽게 간 것 같고요. 회사에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도 비슷한데 이제 클라이언트 일이라는 게 한계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자기한테 어떤 아카이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력으로 계속 쌓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도 한 편집 디자인 일을 한 거의 한 십몇 년 이제 가까이 갈 때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그걸로만 계속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도 비슷했지만 이제 그림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주변에 선후배들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선후배들 주변의 지인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출판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출판도 배워본 적도 없고 책은 클라이언트 이로 뭐 계속 만드는데 이제 출판 유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건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양동의 나르는 손이었다면서 나르는 손? 근데 미대 준비를 1년 정도밖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다른 전공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미대로 돌려서 예 맞아요. 근데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뭐 미술반 좀 하고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이제 미대에 반대하고 형편도 안 됐어요. 그치, 뭘 갈 형편도 안 되고 대학교 됐어도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못했고 대학교 2학년 되니까 좀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할 것들을 좀 찾아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일은 좀 줄이고 내가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한글골 연구회가 거의 창립 멤버 아니세요? 네, 제가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죠. 제 1회 동아리 회장이었죠. 예, 예. 하셨죠. 제가 기획하고 오히려 이렇게 저지르는 거 전문이. 맞아. 띵동. 학교에 이제 방을 붙였어요. 이렇게 방 모이시오 조선시대야? 한글을 사랑하는 자 모이시오. 나이가 드러나네. 대자보? 뭐 이런 거. 대자보도 나이가 드러나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선후배들이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뭐 서체 폰트 이런 개념인데 그때는 거의 없었죠. 그런 게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만들고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예. 진짜 얼마 안 됐어. 이거 다 드러나네. 얘기하면 다 튀어나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 시절 우리. 아 맞아요. 저도 컴퓨터 없이 그러니까.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유일하게 맥킨토시 있는 거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한글이라는 걸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은 가만히 책도 보면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쪽에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물론 이제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형태로 보면 그냥 타입이 있고 이미지인데 이제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러스트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 쪽이고 두 가지로 크게 그때 당시에는 제 머릿속에 나는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쪽에서 이미지는 내가 어렵다. 오히려 서체나 이런 거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폰트 쪽 안 가신 게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 벌리기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서체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다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걸 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실무에 아예 없었어요. 그렇게 개인으로 뭐 서체를 만든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잡고 하신 공병우 박사님 있어요. 네, 세벌씨 그 타자기 만드신 분.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오. 그래서 초대했어요. 저희 모임을. 오. 너무 기특하다고. 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세벌씩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벌씩 세 벌씩 이게 되게 복잡한 뭐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대학 때는 이제 그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그렇게 했었고 공병 박사님도 그때 그걸로 뭔가 해본다고 미국에서 맥킨토시 사오시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70이 넘으셨는데 맥을 다루시면서 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런 걸로 뭘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그쵸.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와이프가 하고 있죠. 그 동아리 출신 그 동아리 출신의 폰트 디자이너도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예. 거의 뭐 초창기 멤버분들은 거의 다 교수가 되셨고 그리고 지금 뭐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 그럼 폰트를 개발하면 그때 저작권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한글은 저작권, 그러니까 형태 저작권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서예는 예술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근데 서체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기억의 형태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집어넣는 거였는데
그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이제 프로그래밍 뭐 그때 당시 이제 윤 디자인이나 산돌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작을 한참 했었고 신신 그 SM이라고 네네 네, 그 회사 또 당시에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도 인식이 전혀 없었죠. 그냥 막 복사해서 쓰든. 지금 뭐 캘리그라피가 뭐 하나의 영역이 될 정도로 그렇죠. 뭐, 예,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걸 인정 많이 받으니까. 예. 근데 사실 그냥 출판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림책은 항목이 없었죠. 아 처음에 항목이 없었던 건 아닌데 출판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인문사회나 사회과학 뭐 이런 쪽은 뭐 제가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번역서를 들어와서 번역을 할 것도 아니고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래픽 디자인 하는 사람들 영역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시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 아동 출판 쪽이었어요. 제대로 걸린 거죠. 제일 어려운 제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제대로 걸렸죠. 밟았다 똥 밟았다 네,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아까 김공우님이 말씀하신 그 해외 도서전에 가서 예스24 당첨 전설 같은 일이야. 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스24 당첨. 아 그게 제가 그때 당시 책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네. 일주일에 뭐 거의 직원들도 같이 보고 아시... 막 그래가지고 아니 천만 원 정도는 아닌데 제가 당시 한 달에 한 거의 한 100은 넘긴 것 같아요. 항상 책장 꽂고 아예 서가가 이렇게 따로 회의실 겸 있었어. 나중에 다 버렸어? 아, 진짜? 버린 거는 아닌데 어쨌든 뿔뿔이 흩어져. 그걸 책을 많이 사면 뭘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요. 목권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항상 보니까 이제 예스비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알라딘 뭐 이렇게 뜬 거예요. 아 그냥 뭐 맨날 사고 그러니까 응모나 해보자 그러고 넣었는데 이제 된 거죠. 그게 1등이. 어머 1등? 네. 경품 당첨해서 경품. 1등을 하신 거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티켓 비행기 티켓 우와. 두 장. 와. 부럽다. 네, 그래서 우와. 와이프랑 갔습니다. 일생에 우와. 일생에 가장 큰 당 그 로또 당첨이 아니었나 이분한테. 와, 그 꽤 됐겠네요. 그래요. 그 가격이요. 이게 마에 진짜 그게 똥이었어. 거기 아, 갔다 와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때 한참 눈이 확 띈 거지. 한참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출판계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뭐 서점 뭐 이런 거 어떤 네트워크도 전혀 뭐 모르고 그냥 책만 만들면 되겠지 정말 이거 독립 출판도 아니고 출판인 회의나 이런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열심히 배웠을 텐데 그런 것도 안 가시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나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당시도 그렇지만 출판을 한다는 거는 이제 출판사를 자기가 경험을 일단은 해야 되고 편집자든 마케터든 뭐 경험을 해서 이제 출판업에 종사하는 어떤 수순이 있는데 그런 다 없이 그런 거 없이 이건 뭐 차라리 그냥 개인 작가였으면 아 이건 이제 독립 출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회사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좀 무대보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막 워크숍 하셔야 된다고. 워크숍? 와, 그때 뭐 너무 뭐지 이러는데 그냥 막 진짜 여기서 말했더라 확 마구마구 그냥 갑자기. 그것도 프랑크푸르트가 10월 달에 열어요. 아, 네. 10월 중순쯤에 열리거든요. 근데 갔다 오셔서 10월 말이야. 근데 다음 해 볼로냐 도서전에 부스를 책장 내서 가겠다는 거야. 그 한국관 네 빌려서 그래서 뭘 가지고 책 그때 두 권인가 나왔어. 근데 뭘 가지고 나가냐 열 권 정도 되면 모를까 막 이랬는데 아니다 저작권 시장이기 때문에 더미만 두고 가도 된다. 그러니까 괜찮은 주변의 지인들의 그 3, 4개월 만에 더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막 같이 책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지금의 땡스북스 사장님 계시거든. 네. 이기선 선생님은 살살살 그러니까 워크숍을 오신 건 아닌데 그분 책을 만들겠다라고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 책의 이미지를 메인 이미지로 하고 나머지 작가들 한 4명인가 5명을 어떻게든 모아서 더미를 만들어가지고 가신 거 그거를 그러니까 11월에 거의 시작한 거지 11월 12월 1월 뭐 2월 달은 거의 뭐 그렇게 해서 나왔어 와 대단하시네요 그 1미터짜리 이렇게 조그만 거 시골 무슨 그런데 농구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섯 명 모아라 맞아요 맞아요 한 명 더 모아야 돼
최치수 같은 한 명 있고 이기성 작가님 한 명 있고. 아 근데 그때 좀 영향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방책방에 신경수 그다음에 남편분 되시는 분은 정 실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수 선생님이랑 네. 정 실장님이랑 뭐 뒤에서 뭔가 무슨 그때, 나쁜 일 하실 것 같은 정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재미마주 이호백 선생님이나 몇몇 분들이 볼로냐에 이제 그 한국관 늘 사실은 거의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협이나 이런 그 단체가 아예 한국관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개인 출판사들 또 몇몇 분들이 같이 부스를 얻어서 왜냐하면은 당시 그런 한국관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규모는 큰데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감이 없는 때 시작을 하신 선생님이거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같이 해보고 싶었고 뭐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좀 무모한 그 무모한 거를 옆에서 서포트하고 있느라고 힘들었어. 그리고 본인이 그때 이랬대. 나 그래도 대표님이시니까 뭐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내 우리 회사의 책이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야. 안 나가신 거야. 그래서 나랑 그때 직원 하나랑 둘이서 정말 그때 되게 감사했던 거는 여행단을 보내주셨어. 아, 여행단. 우와. 그래서 그때 진짜 유일하게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시골 여행하는 그 여행단에 껴가지고 도서전도 같이 갔다가 그 여행단이랑 좋다. 같이 응. 좋다. 그게 업체가 있었죠. 그 CNC 볼로냐 이렇게 해주는. 맞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때는 개인이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기 맞아요. 요즘이랑은 다르게 전혀 못했어요. 전혀. 그래서 여행단도 보내주시고 막 이래서 되게 좋긴 했는데 부담이 정말 부담이 참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뭘 가서 뭘 해야 되지? 뭐 이거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부스에서 떠나지 못하고 막 갔다 와서 막 보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보고서 이런 거는 그런 귀찮은 거는 안 시켜서 다행이. 그러니까 내가 오래 붙어 있었지. 이거 회사가 작으면 보고서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일대일로 대면 보고가 되니까. 그렇지. 대면 보고. 네. 이제 출판사 이제 열었는데 한참 이제 출판사 그러니까 들어왔어. 너무 오래걸리는데? 제가 얘기 끝내면 하루 필요해요.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지금 말씀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는 별명이 만연체였어. 심표가 계속되면서 마침표가 안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되게 자주 봬서 할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끊고 딱 들어갈 수 있는데 치고 들어가. 다른 익숙하지 않은 후배나 이런 분들이 오면 나는 2시간 이상 잡혀서 졸고 있는 것도 봤어. 근데 요새 진짜 간결해지신 거야. 박사학위 논문 쓰시면서 문장력이 되게 좋아지셨어. 아니에요. 교육의 힘인가? 그게 의식해서 그래요. 의식 안 하면 저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오늘 또 녹음이니까 더 의식하는 거.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많은 그 한글권 연구에도 그렇고 그림책 쪽에서도 그렇고 사실 10년 정도를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으세요. 뭐냐면 진짜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엄청 잘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 선생님이시네요.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근데 본인이 잘 아는 거여야 돼요. 본인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드시는데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동료이거나 아니면 후배이거나 선배이거나 이렇게 찾아오거나 얘기를 하면 4시간, 5시간을 그냥 막 만연체로 근데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CJ 그림책 축제 그 담당자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걸려든 좀... 거야. 내가 왜냐면 몇 시간째 붙잡혀서 얘기 듣는 걸 내가 봤거든. 아유,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이 아니죠. 아, 그쪽 그 대기업 그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얘기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거를 이 분야에서 이렇게 대기업이 관심을 갖게 된 거를 어떻게든 설득을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마침 그분도 기획이 맞았고
그리고 그 기획을 이제 회사에 올렸을 때 오케이를 받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이게 이제 격가지로 가는데 그냥 바로 가면 네. CJ 쪽으로 가면 이게 원래 그때 당시 보링 공모전 뭐 네네네. 이런 거 몇 개 이제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출판 쪽에 지원 사업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출판 작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만 기획을 해서 조언을 듣고자 왔는데 제가 이거 국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을 네. 너무 거슬리는데? 판을 전 세계로 돌려서 판을 그래서 시작을 저도 사실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기업이 이렇게 서포팅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아니 근데 일개 조그마한 회사에서 직원이라고 해봐야 편집하고 있는 기획자는 한 명밖에 없고 그때 그래도 여러 가지 한 3, 4명 정도 있었죠 무슨 3, 4명이에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이너만 네. 4명 있었고 저 하나 있었고 사장님 혼자 그러니까, 있었는데 어디서 삿대질이 너무 웃겨 아니 그랬는데 아무튼 내가 너무 촉이 이상한 거야. 촉이 이상해.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왜냐면 그림책 상상 잡지를 만들면서 정말 숱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거든. 아... 장난 아닐 정도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잡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서로 합의를 해서 일을 벌린 지 2호 나오고 2호 준비할 때였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일에 일이 겹친 거죠. 막 촉이 촉이 막 이렇게 저 두 분이 저희 카페에서 두 분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 검은 연기가 막. 그러고서는 무슨 일이에요? 내가 웬가라면 안 물어보는데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뭐 CJ 문화재단에서 어쩌고저쩌 하시길래 안 하실 거죠? 어떻게 내가 막 이러셨거든. 근데 2주 후인가에 토요일날 띵 나타나셔서. 폭탄 선언을 하셔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막막했어. 막막해서 나는 그게 되게 전 세계 레터 막 지원 막 출판사들 뭐 또 홍보도 나가야 되는 거 언론을 상대해야 되는 막 이런 것들이 머리가 펑 물론 그 담당자들이 되게 잘해 주실 거라고는 알지만 그 기초 작업을 다 해야 되잖아 기획자로서 펑 하시는데 이분은 막 신나신 거야 막 뭘 해볼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입장이 정말 달랐는데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한테 신경질도 엄청 많이 부렸어. 많이 싸웠어요. 그때 엄청나게 싸웠어. 그 거의 그만 두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기도 했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 행사보다 그림책 상상 잡지를 시작할 때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 아니에요. 잡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개가 개간이었어요. 개간이었다가 나중에 원래 개간이었나? 네, 처음부터 개간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추리는 그런 호흡이 하려면 맞아요. 개간이 필요하다서 2년 정도 개간을 맞아요. 했다가 그것도 이제 연 2회로 바꿨었죠. 맞아요. 나중에 그럼 기자나 인터뷰 그런 다 본인들이 하신 거야? 나나 사장님이 나와서 예, 그리고 외부 분들한테 좀 많이 기고 부탁드렸고 초창기에 그랬었죠. 원고 취합이 되면 이제 편집이나 이런 거는 계속 하던 일이니까 이제 그거 믿고 뭔가 했는데 사실은 그때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 분야에 어떻게 기고를 하신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을 해야지.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막 취재한다고 그러고 가고 뭐 거의 지금 선생님들이지만 출판사에 뭐 취재한다고 가고 뭐 거기서 조금 뭐 실마리 잡으면 이제 기사화해서 이제 내보내고 그랬죠. 거의 작품 소개하는 내용이 거의 다 거의 리뷰 리뷰 글이 되게 많았고 근데 디자이너가 이제 기획한 그 잡지이다 보니까 그 퀄리티가 사실 그냥 그 문학계에서 보여주는 여타의 다른 잡지하고는 확실하게 차별이 됐었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한테는 뭐 이 정도는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소스를 하느니라 사장님이랑 만약에 이제 책 사진 자료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때 100권 넘는 막 책들을 다 쌓아놓고 둘이서 그거를 정말 미친데 허리 아프니까 조금 이따 가자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뭐 어디 스튜디오 맡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막 사무실 막 책상 다 이렇게 밀어놓고 촬영 장비 사다가 이제 그냥 찍었죠. 그러니까 정말 가면 보면 무대포가 굉장히 많으시긴 하셨어. 근데 원하시는 거 어쨌든 다 하셔야 되니까 원하시는 거를 다 하셔야 돼. 욕심도 많아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사했던 거는 되게 그런 의견 대립 속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표님이랑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되게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되게 노력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를 끊임없이 계속 논의를 하는 점이 CJ도 그렇고 그림책 상상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림책 상상 같은 경우에는 미친 짓이었지. 왜냐면 막 일본 출장도 보내고 막 그랬어. 그 잡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진짜 무진장 쓰신 거야. 지금 나 같으면은 난 절대 안 써. 그러니까 이제 다른 디자인 일을 해서 벌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벌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투자가 아니라 이제 다 이제 쭉 다 쓴 거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도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셔. 천상현 대표는 재벌집 아들이더라. 재벌집 준준 재벌집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 진짜? 돈 많은 집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아니야. 그래서 내가 더 막 그런 얘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재벌로 남겨주세요. 저는 상상마당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선생님이 유학을 가신다는 거야. 그 애들끼리 숙덕거리기는 부자다. 우리 결론에서 부잣집 아들이다. 맞아요. 영국으로 가시는구나. 네. 미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와이프랑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출판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큰 어떤 저 개인적인 전환점일 때 항상 제일 어려울 때였어요. 아 진짜요? 네. 경제적인 것도 같이 포함된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거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야겠다 그럴 때는 저는 약간 벼랑 끝 전술이라고 오히려 더 아. 세게 내가 봤을 뭔가. 때 같이 사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죠. 네, 저희 가족들이 없었으면 저는 뭐 대단하신 분들이야. 불가능했다. 저거. 저걸 어떻게 받아줘. 그래요. 갑자기 멀쩡히 다니다가 나 유학 갈게.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거기 그 영국에서 지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잘 적응해서 와이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서체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외국 그 서체 회사랑 또 프로젝트도 하고 국내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능력자 능력 아이 그거네 능력자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고 딱 어렸을 때부터 착 잡은 거지 이렇게 야 착 후배를 잡으신 거죠? 근데 동갑이야. 아, 동갑이야 아 맞아요 후배인데 동갑 후배인데 동갑이셔. 근데 사실은 선생님 기질이 되게 다분히 있긴 하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연체 그게 있기 때문에 상상 낸 지 얼마 안 돼서 홍대에서 강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홍대에 특강을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던데 아침 일찍 다녀오셨어. 다녀오셔서 막 다시는 안 한다고 막 내가 되게 힘들게 준비해. 애들이 다 자.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붕괴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선생님은 그러면 안 하시려나? 라고 했는데, 어느새 그냥 그림책계의 선생님으로 그냥 쫙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나와서도 계속 엄청나게 그게 판이 많이 벌어져서 힐스 나가시지, 개원 나가시지, 상상마당 일 벌리셨지, 막 이래서 책을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선생질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또 막. 주로 난 딴지 걸리는 그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제 역할을 자꾸 만들게 되더라고요. 거절을 할 수도 없고 뭔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이 그림책 분야가 성장하길 바라는데 제가 그때 당시 그림책 상상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책이 이제 사실은 혼란스러운 단어들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동화책 뭐부터 해서 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도 있고 뭐 놀이책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뭐 텍스트북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혼용되다 보니까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작가로 창작의 어떤 대우를 몇몇 선생님 빼놓고는 아직 받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직은 우리 작가도 좀 약간 갑자기 다운되나요? 저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각 언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장르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주체가 되고 창작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걸 영향 준 거는 당연히 이제 프랑크푸르트나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외국 작가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은 자기가 기획하고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뭐 독립출판이든 상업출판이든 뭐 해가는 더미북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아 저게 예술활동인데 한국은 이제 뭐랄까 이제 상업적인 걸로 일단은 성공해야지 아 이 사람이 이제 괜찮은 작가다. 자기 또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뭔가 약간 서브 주가 안 되고 계기되는 게스트가 자꾸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선생님들보다는 젊은 친구들하고 자꾸 소통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게 됐었고 마침 또 그때 학교에서 또 상상마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작은 강의지만 뭐 해보면 어떻겠냐 작가들이랑 계속 워크샵을 소규모라도 했었고 어느 정도 출판 경험이 이제 조금씩 쌓여가는 데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람쥐는 그때 1회 아니었어? 2회요? 아니요. 저는 4회요. 4회? 상상마당 워크샵. 볼로냐 워크샵. 그것도 원래는 볼로냐까지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볼로냐로 키워놓으신 거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완전 장난 아니에요. 다 주로 외국으로 다 글로벌로 키우기. 근데 왜 이렇게 외국 외국을 그렇게 찾으세요? 4대주의자신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지금은 한국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죠. 정말 이렇게 볼로냐에서도 제일 핫하고 어저께 학교에서 유태현 작가의 특강을 했었는데 유태현 작가의 히스토리 어떤 과정을 보니까 아 맞아 저랬었지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물론 자리를 아직 신인들은 못 잡고 대부분 계속 공부를 할 때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조금 활동하다가 유학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가는데 유태현 작가도 이제 SVA 출신 거의 거기에서 그림책을 자기가 해야겠다 마음 먹고 물론 유태현 작가는 미국 에이전시랑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완전 100% 에이전시랑 일을 하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이수지 작가나 뭐 거의 외국 우리가 모르는 외국에서 어디서 활동하시는 분 한국 분 빼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그림책이라는 좋은 메리트가 이게 텍스트 번역의 문제보다는 번역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시각 언어는 사실 공용어거든요. 음악처럼 공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외국 책들을 볼로냐에서 봐도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텍스트는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많이 도움을 주고 물론 또 텍스트 중심의 그림책들이나 이런 게 더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조금 한국에서 안 되는 걸 하기보다는 안 되는 걸 하기보다 네,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잘 되고 근데 지금 한 십몇 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가 그때는 거의 뭐 외국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작가나 초청받아서 가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거의 그것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 국내 상황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네, 시장이 뭐, 크지를 않아서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고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건 근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엄청 많은데. 예,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 시장을 보고 창작을 한다라는 게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자기가 아티스트로
삶을 이 분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까지 다 균형 잡히면 너무 좋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식 출판시장이나 외국도 비슷해요.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이 전통적인 페이퍼책은 줄어들거든요. 그 대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고유한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나 아니면 자기 시각적인 언어를 완성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쓴 분들은 이제는 국내든 국외든 관계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굳이 유학 갈 필요는 없을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유태현 작가한테도 뭐 다른 작가들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특강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예비 작가들이 유학을 가야 되냐? 근데 대부분 추천을 많이 해요. 그거는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 이게 단지 그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배운다 이거는 오히려 외국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정말로 자신 있게 이게 자신 있게 외국 커리큘럼 별로 안 좋다. 아, 진짜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방식이랑 외국 방식은 좀 다른 게 외국은 교수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해요. 할 사람은 와서 교수한테 튜토리얼 받고 어떠냐. 그러면 교수가 이거는 이런 걸 관심 있게 한번 봐라.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추천도 해주고 외국은 약간 추천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레터 써와라. 개인이 레터 쓰고 추천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할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는 어떤 교육 방식이 맞추면 뭔가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좀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나 이런 대학 또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인원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일반, 많은 편이에요? 많죠 지금 뭐 그 대학 강의에서 보면은 한 반에 아마 40명 홍대 같은데 40-50명 뭐. 외국은 그러면 그런 학부는 몇 명 정도 들어가는데요? 20명 넘잖아요. 제가 봤던 것들은 그리고 그것도 선생님이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그 코스 리더 선생님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분 붙어가지고 반반 정도 나눠서 튜토리얼 해주고. 그럼 학교 유지는 어떻게 해? 그렇게 학생들이 적으면? 등록금 비쌀 게 아닐까요? 영국은 거의 등록금이 없어. 없잖아요. 나라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유학생은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영국은 많아요. 다 있어요. 네? 비싸요. 비싸요? 비싸.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독일이 없는 거고. 독일 맞아요. 독일이 없고 프랑스도 거의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학 지원 제도가 많고. 그래서 영국 유학 갔을 때 소문이 돈 거야 그게. 아, 부자라. 그렇죠. 그거보다 생활비가 너무 비싸요. 맞아. 런던 뭐 하여튼 영국 자체는 물가가 그렇죠. 엄청 비싼 거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영국이 조금 괜찮아요. 우리나라보다요? 네. 오히려 먹거리.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4년 전이랑 한국이랑 홈플러스 이런 데 대형마트에서 비교해보면 한국이 왜 이랬지? 진짜? 왜 이렇게 비싸졌지?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유럽은 아직도 물론 이제 고급 마트들이 많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세금이 워낙 세금이 많이 걷잖아. 그럼 월세 같은 게 비싼 건가요? 그렇죠. 월세가 비싸죠. 걔네는 전세 제도가 없어가지고 다 월세예요. 부담이 이제 학비보다 훨씬 부담이 큰 거죠. 학비보다.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도 그 해리포터 보면 그 해리포터 계단 밑에 방 쓰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가 진짜 있어요. 뉴스에도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된 뉴스긴 한데 우리 고시원 같은 거지 뭐. 예. 고기를 새를 내는 거지. 예. 그치, 한 사람 딱 거지. 누울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월세가 얼마예요? 걔네는 난방도 안 되고 되게 으슬으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있을 정도로 런던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근데 뉴스에 진짜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거짓말이지 이게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런 방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내가 활동을 좀 하고 싶고 그냥 여행 가도 되잖아요. 여행은 얼마든지 가도 되죠. 그냥 여행 그 돈으로 차라리 여행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여행이랑 다르지. 그치? 문화를 경험하는 게 그냥... 여행 가도 문화를 경험할 수 있지. 어머나. 여행은 이게 친구를 사귀고 그런 건 깊게 사귀고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근데 저도 유학을 가는 게 가서 커리큘럼 배우는 것보다 유학뿐만이 아니라 그 온전히 그 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는 행위 자체가 한국에서도 만약에 너 2년 동안만 작품만 해라 우선 생활비 딱 주면 작품에 몰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힘들지 네, 그게 않으셨나요? 그것도 문제예요. 영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닌 게 없구만. 네, 다 문제가 아닌 게 없어서 쉬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 거기 있어. 때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어떠냐고 자기도 가고 싶은데 근데 일단은 또 영어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비용 들어가고 또 생활비도 들어가고 장난 아니야. 거기 가서 1, 2년은 강의를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고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일상언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문화를 거의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람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려요. 근데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게... 40대 중반에 왜 이렇게 나이를 자꾸 바꿔보게 돼요? 애 둘 끼고 아이고 이런 그 유학을 그것도 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그런 결정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가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 나이에 여기서 충분히 명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나요? 없어요. 핵심이네요. 그게. 아니 여기에서 충분히 입지가 네.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된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많이 되게 빠르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쉬고 싶었다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있어 보니까 많이 쉬게 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오히려 학교 공부하는 거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이렇게 뭘 해가야 되는 게 막 세진 않거든요. 맞아.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으로 가셨죠? 네. 그림을 다시 그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교수가 너 되게 웃기다. 뭐 디자이너, 편집자, 퍼블리셔가 왔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거의 20년 동안 그림 안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대학 때 이후로? 네, 뭐 그린 적은 없죠. 그러니까 그림 되게 잘 그리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미지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네, 그걸로 학교 들어갔는데 그러게, 2년에서 들어가셨다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뭐 다 사용하죠.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겨우 유지하는 정도는 이제 되는 거고 그래도 대단하다. 그걸 좀 20년 만에 다시 그려서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뭐 근데 그 과를 왜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디자인이나 그게 이제 그림책이랑 가장 가까운 학교였고 유일하게 그림책을 하는 국제적으로는 그림책을 표방하는 학과는 그 대학원 과정 있고 박사 과정인데 거기밖에 없어요. 아직은. 아동문학은 많이 있죠. 이제 그림책 관련된 아동문학은 뭐 영국 내에서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많은데 눈이 막 근데 거기가 어디야 근데 아, 예. 학교를 얘기해야 돼. 캠브리지 스콜볼 아트인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걸 썼는데 지금은 그냥 앵글리아 러스킨 유니버시티예요. 과 이름은 칠드런스 북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마틴 솔즈베리라고. 아, 네. 진짜요? 그분이 이제 코스 리더고 사실은 그분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사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CJ 그림책 축제 할 때 제가 1회 때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 어떻게 그분을 초대할 생각을 했을까? 기억나요? 그때 책이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침 조성경 선생님이 SI 그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그 조성경 선생님이 베아트리체 알레마냐랑 같이 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출판문화센터 그 파주에 있는 데에서 강연을 한다 딱 그래서 쏜살같이 쫓아갔죠. 내가
사장님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안 되는 영어로 우리 헬드 막 이러면서 CJ 그림책 축 페스티벌 We want to invite you 뭐 이러면서 아, 어, 시간 되니? 막 이러면서. 어, 다 인연이네요, 인연. 근데 그때 너무 내가 간단한 영어로 두세 마디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마틴 교수님이, 오케이? 뭐, 오. 시간만 맞으면 뭐, 완전히 뭐, 물론이야. 그래서 되게 많은 돈을 주거나, 뭐, 아니면 비행기를 되게 비싼 걸 끊어주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일정만 맞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간다라는 그 자세가, 오. 되게 감동적이었어. 우리나라 교수님들하고는 너무나 틀린 그거 있잖아. 어디든지 간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아 쪽에 그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은 중국 같은 데서 요청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이제 시장 따라가는구나. 네. 성장하는 것을. 맞아요. 핵심입니다.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물어볼 거 있거나 그림책 상상에서도 예, 써주셨어요. 써주시고 오. 그래가지고 인연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를 중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네가 왜 오는데? 그러니까 나도 나 같아도 대뜸 그랬을 것 같아. 너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다 그랬더니 아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야지. 오퍼 받으려면 이제 열심히. 근데 영국에 있다 보니까 영국 그림책이랑 우리나라 그림책 혹은 유럽권 그림책 혹은 영미권 그림책이라고 해야 되나? 영국도 미국 그림책들을 다 같이 쉐어하잖아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상? 영국 그림책 확실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고 하면? 보수적이라고 하면 저기 책을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그림책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뉴캐슬의 세븐 스토리즈라고 뉴캐슬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고 아동문학 전문가들이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그 영국의 숨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원화들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네. 너무나 저 오래된 건데. 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여기에서 하면서 아카이빙을 해가고 있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국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 약간 조금 내추럴한 걸 되게 좋아해요. 거칠고 선 느낌이 이렇게 인위적인 것보다는 약간 팬드로잉이나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영국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만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그때 한참 영국이 제일 잘 나갔을 때의 그 시대상을 되게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집이나 이런 것도 옛날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 어떤 추억들, 그다음에 그런 때 이야기들을 아직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보수적이다. 그리고 그림 작업하는 것도 판화나 아니면 드로잉 그 자체로 그림책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어떤 파인아트 쪽에 있는 그 재료를 그대로 쓰는 거를 좀 선호해요. 예.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디지털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선생님이 쓰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현장에서는 그 독자들은 확실히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하고 출판사들도 역시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막 디지털로 된 것보다는 가져오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앤서니 브라운이 얼마나 획기적이었을지 조금 느껴지긴 예, 그렇죠. 하네요. 예. 이게 조금은 좀 보편적인 영국의 분위기라 그럴까? 물론 이제 영국 자체가 시장이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출판사들 책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유럽 책들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뭐 프랑스 책이나 독일 책이나 이런 그림책 잘하는 출판물들이 그냥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글로벌 출판사들이 많아서 우리처럼 뭐 번역해서 출판사에 계약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걔네들이 자체로 그냥 번역해서 지사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로 해서 이제 완전히 나가려고 EU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EU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통이나 어떤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시적이에요. 뭐 세금도 그렇고 굳이 영국의 뭐 출판사에 계약해서 이런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프랑스 출판사다 그러면 영국에 지사를 하나 내서 그냥 바로 책을 서점에 까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합 가까운 데랑 합쳐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갈등이 많아. 그런 생각이 많이. 정말 북한이 바다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딱 섬. 아니 근데 중국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네, 그렇고 뭔가 것도... 같이 쉐어하고 유통을 막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적인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여기 뽑힌 작가들 중에 앤서니 브라운은 없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작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에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난 들었는데 어디서? 인기는 있는 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오히려 퀸틴 블레이크나 이런 분들은 뭐 거의 뭐 그분은 뭐 경험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고 이 표지 그림 한 이제 주디스커 이분도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이신데 아 그래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건너와서 이제 아예 영국으로 그러니까 여기 작가들도 보면은 대부분 유럽 다른 지역에서 출신인데 영국에 건너와서 아예 정착하신 작가들이 더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보다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 그림책장이고 문화죠. 또 궁금한 거 네. 유학을 마치시고 오시지 왜 중간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셨나요? 아, 꼭 찔러야 돼. 막.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복합적인 이유인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그림책 문화라고 하죠. 이 어떤 이 안에 사실 이렇게 예전에 KBB 활동도 제가 해보고 부회장이셨죠. 그러기도 하고 많으셨네. 간부였어. 간부였네. 하는 게 많았죠. 엄청 많네요. 이게 시각 예술만 봤을 때는 그림책 문화가 되게 커요. 오히려 지금은 지역의 사서분들 아니면 일반 독자들 또는 연극하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문화활동 하시는 분도 그림책을 이용하고 그림책 심리 치료 또 테라피 뭐 그다음에 그냥 일반 독자로서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거가 잘 융합이 안 되죠. 사실 이게 너무 각각의 그 영역들이 다르고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내가 융합을 하러 와야겠다. 아니요, 그건 아니 융합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제가 융합을 아, 예전에 그래서 더 큰 일이다야. 네, 그 더 큰 일이에요. KBBY 해봤지만 KBBY 나왔어. 아 그리고 또 지금 그림책 협회나 이런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사람들을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문화를 끌고 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이거죠. 그냥 저희 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내야지 이게 단절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 혼자만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그림책 작가들이 강연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공연도 하러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인의 활동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가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니면은 몇몇 그 커뮤니티들이 뭔가 그런 그 활동들을 자꾸 만들어내야지 융합이 되고 나는 공연하는 게 난 싫어. 뭐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랑 뭐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지역 사회에 그 그림책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시각 예술 작가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책은 너무 안 만드는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책은 저요? 너무 안 만드신다고요? 저요? 네 출판사 하시잖아요. 출판어. 어쩌실 거예요? 슬슬 발을 빼시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계속 볼로냐에 나가잖아요. 볼로냐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죠. 출판분들은 볼로냐에서 계속 봬요. 열심히. 근데 물론 이제 출판의 개수로 1년에 몇 권 내냐 또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걸로 따져 물으시면 뭐 할 말이 없지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매년 저작권 수출은 정말 많이 해요.
예, 다른 여러 작가들 지금 뭐 한 권 나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두 개, 세 개 국가는 바로 그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많이 이제 네트워크가 생기고. 근데 그게 돈이 돼요? 돈은 안 되죠. 근데 작가 그래도 작가가 선입세 개념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제가 많이 못 팔고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아, 외국에 나와서 저작권이 들어오면 작가한테 몫이 가니까 네. 그래도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한 개국이면 조금 약할 텐데 이제 여러 개국이죠. 여러 개국이면 괜찮네. 괜찮죠. 네. 또 첫 스타트 치고는. 네. 근데 그러면 요 내신 책 중에 가장 그 히트작 지금은 예, 최근 뭐 산책이 제일 그거는 지금 5개국에 나갔으니까 이전에는 플라스틱 섬 예, 네, 그거 이명희 작가님 거 좀 그거가 오히려 예, 반응이 최근에 오고 있죠. 오히려 아, 최근에 최근에 근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더 잘 팔릴 걸? 예, 네, 그것도 워낙 어느 정도는 예. 네. 근데 이명희 작가 활동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작가지만 다방면으로 SNS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요청 있으면 열심히 자기 작업 활동하시고 전시도 많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 상출판사의 책은 국내 마케팅은 거의 없다. 어, 작가가 알아서 해야 한다. 작가 알아서 하고. 근데 외국에 나가는 팔로로서는 괜찮다. 아, 그럼 뭐. 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고 네. 싶어? 그러면 상출판사를 통해서 나가라. 그럼 뭐. 통해서? 통할 수 있나요? 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장님 마음에 우리 저 기획자님 마음에 네. 드셔야 네. 한다. 어때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마음에 없습니다. 들어야지. 원고 투고 같은 걸 받으시나요? 아, 예. 아, 은근히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 잘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참 이 방송을 들은 혹시 그 투고하신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네. 답변을 못 해줄 때도 되게 많고요. 왜요? 바쁘셔서?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너무 그 무작위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판사를 다 긁어서 아, 무작위로 여기저기. 보내면 아 이분은 조금 뭔가 아, 우리 출판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리스트업 그냥 리스트업만 해가지고 보냈구나. 그러면 사실은 열어보긴 하거든요. 다 열어보는데 확실히 출판사의 어떤 성격을 전혀 공부하지 않으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거가 되게 많이 와요. 오히려 성격이 맞는 분들은 많이 머뭇거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성격이 맞는데 아직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답변을 보내긴 하는데 대부분 거의 한 7, 80%는 그냥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 그냥 출판사로 무대기로 그냥 보내는 거죠. 대단하다. 그 리스트에 상 출판사가 들어가 있어. 판매 주소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도 아니, 나름대로 오래된? 아니 근데 저도 10년 전에 이제 원고 투고 한다고 저는 잘 업계를 모르니까 그냥 온라인 서점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 낸 출판사를 쭉 다 만들어 리스트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돼. 내 출간을 해주는 출판사 자체가 얼마 안 되더라고.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2000년대 후반 정도쯤에 리스트업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뭐 가끔씩 내는 출판사 빼고 뭐 한 몇 권 이상 나오는데 이렇게 리스트업 하니까 많지 않아서 그중에서 몇 개 골라서 저도 원고 투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편집자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메일에 있는 기능인데 이거 개별 보내기라는 거 체크하면 자기가 전체로 보냈어도 그 한 출판사에 간 것처럼 한 사람한테 보낸 것처럼 되거든요. 아 좋은 노하우네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전체로 보낸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편집자 입장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전시할 작가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보면 막 몇십 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보내는 거야. 그런 거는 자세히 검토하기 싫어지지.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것 좀 눌러서 보내라. 개별 보내기죠. 아,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는 출판사 책들을 보면 다 판권에 기획자 또는 발행인 다 나와 있잖아요. 누구님? 사실, 뭐. 예, 예. 아. 그렇게 아예 딱 그 출판사한테 특정을 예, 보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있잖아요. 그 출판계가 그래도 되게 많이 그만두고 막 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해서 담당자에서 이름을 막 예를 들면 홍길동 썼는데 그만뒀어. 그런 사람 없다. 근데 그렇긴 해. 하여튼 저도 그때 투고했는데 답변이 거의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답변이 거의 안 오고 일부 이제 반려 저희 출판사랑 맞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고맙지. 너무 고마워요. 그것도 몇 개 안 오니까 그거 이렇게 그 답변 해주는 것만 들어도 되게 고맙더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의견도 좀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건 진짜 이제 투고한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데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편집자들이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일 곤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되는 작업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되게 많은 이제 뭐 편집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많은 그 부분을 좀 줄기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주제가 너무 좋거나 그림이 너무 좋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그 욕심이 나는 거야. 뭐라도 자기 있으면 자기 입장에서. 그치. 근데 이건 작가가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성심성의껏 이렇게 어쨌든 의견을 쫙 주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따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렇게 막 애를 써서 몇 시간을 의견을 정리해가지고 쫙 해서 주잖아. 그러면 그렇죠. 1년 후에 막 딴 데가 있고 하면 그거에 이제 막 이렇게 막침이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대답조차도 하기 그치. 싫은 경우들이 되게 많고 대답을 해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뭐 그래서 작가들이 막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의견이라도 좀 듣겠다는데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정말 모르는 소리야 그거. 아니에요. 시간 엄청 들어요. 네, 네, 많이 네. 많이 들고요. 네, 네, 그거 검토하고 의견 주려면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쵸.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건 안 가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편집자들이 사실 업무에 치여가지고 그렇죠. 맞아. 일도 많고 일일이 보내시는 분은 한 분이 딱 한 출판사에 보냈어도 받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통씩 받으니까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그걸 어느 정도 이해를 작가들이 좀 만약에 천상현 기획자님처럼 상대방의 작품을 보고 조금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의견을 내는 기획자가 있는 반면에 나처럼 완전히 나의 중심 응? 중심으로 그래 일단은 내 의견을 얘기하는 대로 다 얘기해줄게 하지만 받아먹는 거는 너의 당신의 뭐 기분이 상하던 아니면 안 상하던 어쨌든 나는 충실하게 얘기해 준다라는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작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투고해서 연락 없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기회라는 맞습니다. 게 어차피 작업이 우리 작업이 그러니까 예술도 뭐 이렇게 갤러리의 관객한테 완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듯이 그림책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제가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메가히트를 쳤다 그러면 전 세계에 복제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작품에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칭찬하고 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열린 자세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작업이 불특정 다수의 예를 들면 1만 명 이상한테 복제가 돼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지 요만한 뭐 이렇게 뭔가 독도만한 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했다가 오 막 쓰나미 맞고 막 이러면 나는 그게 늘 좀 왜 이렇게 마음 준비를 잘 못하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 기획자 입장에서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무슨 문화 융합 융합센터 R&D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전혀 그렇게 뭐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학교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나는? 아 합정동에 있고 지금 예전에 그 힐스 자리에 제가 같이 공간을 쓰고 있는데 아, 이제 공생관계? 이런 거 아니면 숙주? 힐스를 숙주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 내 힐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여기 기획자님이 훨씬 더, 큰 대목이 될 수 있어.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힐스는 총체적인 시각 예술, 일러스트레이션 쪽이 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림책을 표방한 학교는 아니었죠, 당연히.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배출이 됐고 뭐 엄청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림책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사실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기관 그 학원들이 있잖아요. 없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10년 이상 된 데가 훨씬 몇 군데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출판업자인 기획자님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나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차별성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보여줄 만큼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뭔가 지금 세대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예비 작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진입 방식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다른데 문제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식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느낌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외국 분들이 와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되게 신선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뭔가 교육 방식이 달라야지 좋은 창작이 나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변화하는 걸 잘 못 느끼고 있다. 저 스스로가. 그래서 오히려 젊은 분들이 왔을 때 또는 지금 같이 하시는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이 작가들을 어떻게 뭔가 좋은 창작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그 다음 스텝들이 있잖아요. 뭐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다란진 님도 이제 워크샵 해보셨지만 그 워크샵 끝나면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얘기할 수 있나요? 야,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그래도 출판으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아주 행운이었죠. 몇 명만 출판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사라졌어요. 보통 그런 워크샵이나 뭐 수업 같은 데서 출간되는 사람 사실 몇 명 없죠. 네. 원래 정식 출간 네. 바로 그쵸. 되는 경우는 네. 교육이 어떤 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개인의 이제 집중력과 경력 뭐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출간하면은 너무 이제 잘 풀린 케이스 근데 이제 그걸로 다른 그 예술 활동을 보장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작업에 대한 방식도 계속 압박이 오고 고민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젊은 예비 작가들은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나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연계들이 잘 되어 있으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은 그냥 딱 출판 아니면 나는 뭔가 이거 아닌가? 이쪽 길이 아닌가? 너무 그거가 조금 또 그 다음에 답답함으로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야기라는 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매체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긴 한데 책이라는 매체를 모르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맞아요. 오히려 어쨌든 이 친구들이 동력을 자기 스스로 내서 길을 바꿔가는 과정에 학교가 그런 것들을 미리 또 막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네, 저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강사분들이나 저부터 물론 경험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알려주지만 계속 뭔가 바꿔 나가는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시점에 시작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또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50이 되기 전에 더 가면 오히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경험치를 알려주는 정도의 예, 뭐 선생님 역할 정도고 솔직히 저는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아까 뭐 얘기 나눴던 것들에 있지만 창작 활동이 다른 그 여러 그림책 문화 안에서 융합돼서 좋은 모습으로 이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느낀 건데 볼로냐에 가면요 한국 젊은 작가들이 너무 에너지가 좋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그냥 지나가는 뭐 너네들도 그림책 만드니? 뭐 이런 정도로 외국 출판사들이 별로 보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김공욱님도 이번에 가셔서 봤지만 또 스문곰님도 가셔서 봤지만 그 연구자들이 와서 보고 물어봐요. 뭐 이거 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너네 왜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 저도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할까? 근데 안 그렇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젊은 작가들이 그런 에너지가 오거나 그렇진 않고 지금 대만은 사실 젊은 작가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중국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작가 군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하기는 수입하기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프랑스나 이런 저력 있는 나라에 비하지는 않더라도 젊은 분위기로서는 해볼만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걔네들도 뭔가 한국 작가가 신간이 나오면 야 여기 신간이 나왔어 이 작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좀 특히 좀 약간 유난스러운 것 같기는 해. 예. 유난? 왜냐면 BTS 나오는 거야 우리 그림책에서 이제. 그럴지도 모르지. 정말 그럴지도 몰라. BTS급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왜 유난스럽냐면 도서관이라던가 학교 라던가 그 워크샵 형태의 어떤 기관 단체에서 그렇게 부스를 내가지고 미출간 더미를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는 국가간 특히 뭐 그런 성격은 네, 없어 볼로냐 그 국제 아동 도서전 전시회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애들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 제가 뭐 히스나 상상마당이나 이런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 유난 떠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정말 이렇게 좀 스크리닝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좀 존재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개인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작가로서 그거를 국가 전체 이미지로 보면 당연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이 굳이 안 가더라도 내가 이번에 신간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은 바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장 이런 것들은 그냥 항상 존재하고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병폐가 있어요. 약간 모 출판사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책도 팔아야 되고 남의 책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작가들 더미 보러 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다. 책을 파는 시장은 또 많이 유럽에서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한국 작가들 더미를 보려고 거기에 가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분명히 볼로냐 아동 도서전은 그 저작권 시장이잖아요. 저는 문화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의 시장의 형태에 맞는 어떤 성격들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우리의 으쌰으쌰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나와서 뭘 할 거면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장의 기능들도 분명히 같이 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 저작권 시장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은 아까 상업적인 얘기랑 작가로서 자기가 어떤 방향을 보고 가는 것들이 다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의 작품도 이게 상업적이다 아니다를 되게 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또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저희한테는 지금 일단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은 사실 에이전시 개념이 있어서 작가들이 볼로냐에 직접 이렇게 가기보다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에이전시에 마음에 들면 걔네들이 좋은 출판사에 연결해주기도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작품만 하면 되는데 한국은 그 에이전시 개념이 없어요. 출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출판사는 당연히 커머셜한 그 상황으로 기준을 잡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런 축이 있고 그렇지 않는 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작가가 두려운 거죠. 독립적으로 연대를 하거나 독립적으로 간다는 게 되게 두려운 거고 쉽지 않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마디씩 3시간 들어봐요. 이거 모자라요. 모자라요, 왜요? 이거 뭐 한 반도 안 턴 것 같은데 지금. 그러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맨날 내가 처음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 자주 보면 네. 좋겠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줄기를 놓고 보고 좀 크게 이렇게 많이 얘기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짧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지금 다 하다만 얘기가. 끝나고 따로 하죠 뭐.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보통 업계 얘기 안 하더라고. 맞아요. 딴 수다를 해. 딴 얘기 하죠. 네. 맞아요.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학교 잘 되시길. 아, 예, 나만 응원합니다. 이것저것 네. 너무 많으신데 하나만 잘하세요. 왜 이렇게 잘하죠? 맞아요. 네, 제가 제일 최근에 배워서 오늘은 청취자 모드로 열심히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 오늘 너무 조용했어. 네. 질문 딱 한 번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이렇게 끊고 들어가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만연세. 네.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도 들고 오시느니라 애를 많이 쓰셨어요.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우리 쪽에서 오늘은 천상현 대표라고 하시는 분을 이제 자체를 이렇게 모셨지만 다음번에 혹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면 좀 주제를 확실하게 정해서 포인트 뭐 볼로냐 아동도서전 그렇죠. 요것만 털자 네. 라고 그렇죠. 해서 모실 정도로 네 뭐 고정 게스트로 시간이 되면 야, 우리 뭐 그럼 3시간 잡아야 돼 만연체 들으려면 볼로냐에서 어떻게 하면 상타나 상타나 제가 그걸 알면은 하죠 솔직히 과외를 해달라 아, 일단은 볼로냐의 그 부스를 얻어야 된다는 것밖에 그게 말이야 자, 볼로냐 얘기를 나중에 그러면 컨티뉴로 듣는 기약을 하고 오늘은 사실은 네. 오늘 뭐 이렇게 그 영상을 좀 찍어서 사실 팟캐스트가 이제 유튜브화 됐으면 제가 그걸 바라는데 다들 아직 어려워하시니까 예, 네. 네, 한번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 는 정도입니다. 네. 또 여기다가 뭘 저지르시려고. 아니. 저희 글로벌화. 네. 야, 우리 빨리 정리하자. 더 네. 가다가는 또 난리 나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